지금까지 이런 테크는 없었다. 말방구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체 플러스 딴트공 트래비스입니다. 이미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RTX 30 시리즈는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를 논하기에 이번 RTX 30 시리즈만한 게 없을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품은 갤럭시에서 출시한 RTX 3070 SG 그래픽카드가 그것입니다. 심지어 가격대는 RTX 2070과 거의 동급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RTX 3070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디테일한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엘 허접한 게 단돈 5만원! 뭐도 안 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8,000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갤럭시 RTX 3070 SG가 그것입니다. 구성품을 보면 그래픽 카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개의 클립 부스터 쿨링팬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외 사용 설명서 및 LED를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 지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본 갤럭시 RTX 3070 SG는 기본 1500MHz 클럭, 거기에 부스트 클럭은 최대 1730MHz를 지원합니다. 그래픽 메모리는 GDDR6 8GB로 2세대 RT코어 및 3세대 텐서코어가 적용됐습니다. 그 덕분에 1세대 대비 2배가량 빨라진 레이트레이싱 처리량과 DLSS 프레임 속도 역시 향상됐는데요. 또한 HDMI 2.1을 지원하고 있어 HDMI 2.0 대비 대역폭이 늘어났는데요. 여기까지는 좀 지루한 스펙 이야기였다면 이제 실제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테스트를 위한 데스크탑의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그럼 그래픽 성능부터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려본 결과 총점 24,856점, 그래픽 스코어는 무려 31,334점이 나왔는데요. 제가 사용 중인 RTX 2080 슈퍼와 성능을 비교해 본 결과 총점에서는 약 10% 정도, 그리고 그래픽 스코어는 13% 정도가 RTX 3070 그래픽 카드가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는 타임스파이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RTX 3070의 경우 총점 12,981점, 그래픽 스코어는 13,610점이 나왔습니다. RTX 2080 슈퍼 대비 총점은 12%가 더 높게, 그리고 그래픽 스코어는 무려 17%가 더 높게 나와줬는데요. 레이트레이싱을 확인할 수 있는 포트로얄의 경우 RTX 3070은 7,995점, 거기에 RTX 2080 슈퍼는 6,959점으로 RTX 3070이 14%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단순 가격만 놓고 보면 110만원대에 판매가 되던 RTX 2080 슈퍼보다 오히려 60만원대 RTX 3070 그래픽 카드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정도 스펙이면 거의 RTX 2080 Ti에 준하는 성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하이엔드 게이밍 데스크탑에 사용되던 RTX 2080 Ti를 이제는 RTX 3070 시리즈가 나오면서 대중적인 그래픽카드로 소화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이건 뭐 거의 혁신에 가까운데요. 그럼 실제 게임에서의 성능 차이는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그래서 고사양 게임을 모두 울트라 옵션 FHD 해상도 기준에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를 벤치마크 모드로 돌려본 결과 RTX 2080 슈퍼에서는 평균 64프레임을 보였습니다. 그에 반면 갤럭시 RTX 3070에서는 그보다 약 9%가 높은 평균 74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확실히 높은 프레임을 보였지만 고사양 게임인 만큼 80프레임은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토탈로 3국을 벤치 모드로 플레이해봤습니다. RTX 2070 슈퍼는 평균 115.8프레임을 보인 반면 갤럭시 RTX 3070에서는 평균 126.9프레임으로 약 10% 정도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는 다이렉트X 11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울트라 옵션으로 플레이해봤습니다. RTX 2080 슈퍼는 평균 109프레임을 보인 반면 갤럭시 RTX 3070에서는 평균 112프레임으로 약 4%
4% 정도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배틀그라운드를 풀옵션 산업맵에서 녹화벤치로 돌려봤는데요. 그 결과 RTX 2080 슈퍼에서는 평균 140프레임을 보인 반면 갤럭시 RTX 3070에서는 평균 130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상하죠? 다른 게임들과 달리 배그에서만 RTX 3070이 더 낮은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그래픽카드의 문제가 아닌 게임 자체의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GPU 점유율이 RTX 2080 슈퍼 대비 오히려 RTX 3070에서 더 낮은 점유율로 게임이 구동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온전히 보여줄 수 없게 되는 거죠. 뭐 여타 다른 리뷰를 보더라도 단순 3070뿐만 아니라 RTX 3080 및 3090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배틀그라운드 역시 업데이트 및 최적화가 되겠죠. 이번 그래픽카드가 레이트레이싱 RTX 성능이 향상된 만큼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게임으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메트로 엑소더스를 다이렉트X 12 익스트림 옵션 거기에 레이트레이싱 모드 역시 울트라로 설정한 상태에서 벤치 모드로 돌려봤습니다. RTX 2080 슈퍼에서는 48.23프레임을 보인 반면 갤럭시 RTX 3070에서는 56.86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거의 17% 향상된 프레임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포트로얄 벤치마크에서 확인했던 점수 차가 14% 정도였다는 걸 감안하면 거의 그에 준하는 게임 성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DLSS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오프 상태에서는 36.41프레임으로 2080 슈퍼 대비 약 15%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DLSS를 설정한 상태에서는 89.01프레임으로 2080 슈퍼 대비 무려 18%나 높은 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이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확실히 엔비디아의 발표처럼 30 시리즈의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대폭 향상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테스트해본 갤럭시 RTX 3070 그래픽카드의 경우에는 원클릭 싱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용 갤럭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메인보드와 동기화해 RGB 컬러를 원클릭으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오늘 리뷰한 그래픽카드 갤럭시 RTX 3070은 가격대가 약 60만원대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성능은 거의 RTX 2080 Ti급이기 때문에 확실히 기대해볼 만했습니다. FHD 해상도 기반에서 게임을 즐기는 유저라면 게이밍 컴퓨터 견적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상 FHD 해상도에서는 최적의 그래픽카드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4K 고사양 게임 및 멀티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면 결국엔 RTX 3080급 이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RTX 30 시리즈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겠지만 이미 우리 눈높이는 30 시리즈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확인해본 갤럭시 RTX 3070XG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짠! 윈도우 표류 일주일째. 네,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노. 잡혔다. 거기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말. 야 이 미친.